이번에는 주간 할일 관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거 아주아주 아주 유용하게 제가 잘 사용했고, 아주아주 아주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 2만 명 넘게 많은 사람들이 다운받아간 아주 유용한 할일 관리 페이지입니다. 주간 할일 관리 페이지고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정과 할 일을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빈 페이지를 먼저 만들어 주고요. 여기다가 주별로 할일 관리를 하기 때문에 주차를 써줍니다. 저는 위크라고 써주겠습니다. 위크라고 쓰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주별로 이제 매주 관리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1주부터 52주까지 우리나라 있는데, 52주차의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라는 걸 쓰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수 있습니다. 이번 페이지는 기본 블록들만 가지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일단 페이지만 생성을 하고요. 나중에 데이터베이스를 배우시고 난 다음에는 데이터베이스 페이지에 이 페이지를 만들어서 생성을 하시면 훨씬 관리가 편리할 거예요. 아이콘까지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아이콘은 리스트라는 아이콘입니다. 리스트 아이콘 눌러주시고, 그다음 주차별 페이지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화면을 넓게 쓰고 있어요. 화면을 넓게 쓰려면 오른쪽 상단에 점점점 눌러서 전체 너비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페이지 사용자 지정에 상단 댓글은 쓰지 않기 때문에 숨겨주고요. 백링크도 쓰지 않기 때문에 숨겨줍니다. 그리고 최근에 생긴 기능인데, 목차 기능이 제목 블록을 사용하게 되면 이게 오른쪽에 무슨 바 같은 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쓸 이유가 없기 때문에 목차도 숨겨줄게요.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하면 됩니다. 자, 맨 윗줄에 일단 다섯 개의 열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블록을 다섯 개를 만듭니다. 저는 빈칸으로 만들어도 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기에는 빈칸만 있으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숫자를 하나 입력할게요. 1 엔터, 2 엔터, 3 엔터, 4 엔터, 5까지 써줍니다. 1부터 5까지 블록을 다 만들어 준 다음에 다섯 개의 블록을 선택해 주는 거예요. 1부터 5까지만 선택을 해 주는 겁니다. 메뉴 버튼 눌러서 전환에 열 들어가 주시면 1부터 5까지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글자를 하나하나 지우면서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위클리 골이라고 되어 있고 데일리 루틴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위크가 아니라 위클리 플래너네요. 자, 여기다가는 위클리 골이라고 입력을 해주고요. 이모지 하나 넣어줄 겁니다. 앞에 관역 이모지 있죠? 관역 이모지를 앞에다가 관역 이라고 넣어줍니다. 그리고 단축키로 컨트롤 쉬프트 숫자 3 눌러서 제목 3 블록으로 변경해 줄게요. 컨트롤 쉬프트 숫자 3 해주고, 이 숫자 2 블록은 옆에 보시면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체크박스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숫자를 지우고 단 체크박스로 컨트롤 쉬프트 숫자 4를 눌러도 됩니다. 컨트롤 쉬프트 숫자 4를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 대괄호 왼쪽과 오른쪽을 누른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또할일 블록이 만들어집니다. 편한 걸 선택하셔서 만들어주면 되고요. 여기서 복제를 해서 블록의 목록을 만들어줄게요. 복제는 메뉴 버튼에 복제 버튼 누르시거나 단축키로 컨트롤 D 누르시면 됩니다. 자, 숫자 3 지우고요. 데일리 루틴을 해볼게요. 데일리 루틴은 매일매일 해야 할 일을 할일 목록에 사용하면 할일 목록이 더러워질 수 있죠. 너무 많은 할 일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매일 할 일들은 따로 빼놓습니다. 따로따로 하기 위해서. 데일리 루틴에도 별표의 이모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별이라고 입력해주고, 별 이모지 원하는 거 찾아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쉬프트 숫자 3 눌러서 제목 블록으로 바꿔주고요. 숫자 4를 지우고 마찬가지로 할일 목록 블록을 만들어줍니다. 숫자 5 영역에는 보통 저는 유튜브 영상을 넣는 편이라서 시리얼에 유튜브 영상을 하나 넣어볼게요. 최근에 차트 영상이 나와서, 자, 링크를 복사한 다음에 보시죠. 유튜브에 들어온 다음에 인터넷 주소창에서 마우스 우클릭하면은 링크 주소 복사가 있죠. 링크 주소를 복사한 다음에 컨트롤 V 하면 동영상 임베드라고 있어요. 동영상 임베드라는 버튼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유튜브 영상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렇게 줄이 하나 그어져 있죠. 구분선이고요. 아래에다가 구분선을 만들어 줄 겁니다. 빈칸을 클릭하면 이렇게 길게 글자가 나오는 사람이 있고 짧게 여러 줄로 나오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위클리 골 블록 아래에 블록이 생성된 거기 때문에 살짝 아래에 입력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빈칸을 잡고 내려서 빈 블록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구분선이라고 블록을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빼기 버튼을 3번 눌러서 구분선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위에서 했던 것처럼 블록 5개를 만들어 줄게요. 1, 2, 3, 4, 5 만들어 준 다음에 블록 5개를 선택한 다음에 메뉴 버튼의 전환의 열 눌러 주면 됩니다. 자, 5개를 선택해야 됩니다. 6개 이상부터는 열이라는 버튼이 나타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1부터 5까지 지우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을 써놓고 이제 마우스로 얘네들을 다 선택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제목 3 블록을 바꿔줄 건데요. 다 선택하고 컨트롤 쉬프트 숫자 3 눌러주면 제목 3 블록으로 바뀌게 되고 이제 각 블록 아래에 일정과 할 일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원데이 끝에 커서를 놓고요. 엔터를 누르고 빼기 버튼을 3번 눌러서 월요일과 구분을 해줍니다. 그리고 일정과 할 일을 쓸 건데, 일정과 할 일을 구분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시작 시간과 마감 시간이 있으면, 그러니까 시작 시간이 있으면 일정이고요. 마감 시간만 있으면 할 일입니다. 시작 시간이 있으면 일정, 시작 시간이 없고 마감 시간만 있으면 할 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하게 구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일정은 시작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정을 써볼게요. 24시간제로 쓰는 게 좋기 때문에 24시간제로 숫자를 입력하겠습니다. 하고 숫자를 입력하고 스페이스바까지 한번 띄워주신 다음에 스페이스바는 선택하지 않고 숫자만 이렇게 선택한 다음 코드로 표시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빈칸은 선택되지 않은 채로 숫자만 회색 바탕에 빨간색 글자가 보여질 거고요. 나중에 이 빈칸 끝에다가 일정을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 코드로 표시를 쓰는 이유는 숫자를 제대로 구분해주기 위해서인데요. 원래 코드로 표시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막대기만 주르륵 들어있는데 얘네들을 코드로 표시해보면 이렇게 대문자 I와 소문자 L이 섞여 있습니다. 숫자로 이걸 바꿔보면 11시, 11시 11분인데 23시, 23시, 23분으로 하면은 레이아웃이 다르죠. 이 레이아웃이 다른 것을 코드로 표시를 하면 똑같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여러 가지 숫자가 바뀌어도 똑같은 레이아웃을 유지하기 위해서 코드로 표시를 사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제해 주시거나 컨트롤 D 눌러서 복제해 주시고요. 또 엔터 눌러서 줄한번더 그어 줄게요. 빼기 버튼 3번 누르고 체크박스를 만들어 줍니다. 대괄호 왼쪽, 오른쪽, 스페이스바 하고 또 복제를 해주면 됩니다. 월요일치의 업무가 만들어졌고요. 이제 이 구분선부터 할일 끝까지 선택을 하신 다음에 구분선을 클릭하시고 쉬프트 키보드에는 쉬프트 누르고 끝에 있는 블록 선택하시면 다 선택이 됩니다. 컨트롤 C 누르고 화요일 끝에서 컨트롤 V, 수요일 끝에서 컨트롤 V, 목요일 끝에서 컨트롤 V, 금요일 끝에서 컨트롤 V 하시면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만들어집니다. 토요일, 일요일 어떻게 만들어요? 자, 토요일, 일요일 만드실 때에는 원데이 끝에 커서를 놓고요. ESC 누른 다음에 방향키를 위로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전체 선택이 되죠. 전체 요일에서 컨트롤 D 복제를 해주시면 밑에 똑같이 만들어집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이 일정과 할일 부분만 지워주고 얘네들도 글자를 이렇게 지워준 다음에 제목 블록으로 바꿔주세요. 텍스트 블록으로 바꿔주면 빈칸이 됩니다. 나머지는 토요일과 일요일로 이름을 바꿔주기만 하면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꾸며주는 것만 남았어요. 색깔이 들어가는 거죠. 자, 한번 색깔을 넣어보겠습니다. Monday에는 텍스트 색에 갈색을 넣고, Tuesday에는 텍스트 색에 주황색, Wednesday에는 텍스트 색깔을 노란색, Thursday에는 텍스트 색깔을 초록색, Friday에는 그 다음은 파란색인데, 파란색은 고유의 요일이 있죠. 그래서 건너뛰고 보라색으로 해준 다음에, Saturday의 고유의 색인 파란색, 썬데이에는 빨간색을 해줍니다. 이렇게 일정과 할 일을 관리해 볼수 있어요. 이곳에 빈칸 3개가 있는데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을 넣으셔도 되고요. 프로젝트를 불러와서 넣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